남들 하는 거 따라가기 전략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 콘텐츠나 관심도가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박소연 기자입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좀 저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이런 경제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채권 스페셜리스트면서도 부동산 쪽에서도 아주 인사이트가 깊으신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배문성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함께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뱀성입니다. 네, 그 연구원님은 현재 지금 채권 분석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관한 책,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이 책을 또 쓰셨단 말이죠.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까지 내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네. 예, 제가 그 사회초년생 시절, 그러니까 2008년부터 7년간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건설업 애널리스트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네. 사실 사회생활 처음에 제일 오래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나름의 엣지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너리즘도 네. 좀 내려놓게 되고 어릴 때 힘든 일을 해봐야 이제 피와 살이 되는 거죠. 네. 예. 게다가 이제 건설사와 제2금융권의 흥망성쇠가 다 이제 부동산 시장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하든 혹은 채권시장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이 부동산과의 연관성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애널리스트 보직 께서 물러난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취미 삼아 SNS에는 이제 꾸준히 분석하는 글들을 올렸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눈여겨 보신 하마터면 회계도 모르고 열할 뻔했다의 그 김수원 대표님께서 네. 이제 책을 한번 발간해봐라라고 네. 해서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썼던 글들을 모아서. 약간의 업데이트와 함께 이번에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좀 기존 부동산 전문가들이랑은 다른 인사이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책에 보니까 일단 지난 수년간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의견에는 좀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네. 공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고요. 네. 예, 가격 안정을 위해서 꾸준한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다만 가격 상승을 두고서 지나치게 이제 공급탄만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좀 허점이 이제 많다는 건데요. 네. 이제 화면에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 실제로 절대적인 숫자만 따지면 이제 우리가 흔히 공급 지표로 보는 이제 네.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모두 추세적으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집값을 진정시키기에는 그 폭증하는 수요를 감내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과거보다 공급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네. 예. 게다가 단적으로 정황상 저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이 오를수록 그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런 만큼 민간 기업들로부터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PF 대출 추이인데 이 부동산 PF는 결국은 이제 예정 혹은 이제 진행 중인 사업장의 규모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네. 보시다시피 집값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침체됐었던 2012-13년 이럴 때 제일 PF 금액이 낮았고 그 뒤로는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PF 대출도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난 거를 예, 네.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만큼 공급 아니면 공급 예정인 물량도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PF 규모가 어쨌든 공급과는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이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통계적인 오류가 있다. 그 금리가 이렇게 연속으로 많이 오르는 거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야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정말 크고 무서운 변수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연구원님들은 이런 상황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하셨던 거네요? 근데 사실 이 그 이미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대 수익률이 네.
대출, 그러니까 즉 조달금리보다는 높아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게 네. 흔히 밸류에이션을 하다 보니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는 임대수익률이 얼마냐 혹은 조달금리가 얼마냐 뭐 이게 이제 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을 좌우하는데 근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임대수익률이 얼마인지 감을 잡기가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주로 전세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 전세 가지고 임대수익률이 얼마지를 계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2011년부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들에 대해 이제 전월세 가격, 실거래 가격을 집계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2011년부터는 이제 실거래가 제로들이 계속 취합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월세 수익률이란 게 도대체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얼마인지 좀 집계를 해나가보자 해서 주요 아파트 단지들 중심으로 이거를 쭉 흐름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2011년부터는 데이터가 쌓인 거죠. 이 월세 수익률을 이제 추린 데 있어서 좀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은 뭐냐면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 네. 이런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수리 여부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건 또 제외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집값은 너무 높은데 전월세 가격은 낮은 경우가 맞습니다. 허다하니까 이것도 네. 역시 제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통상 1, 2, 3년 차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은 이제 입주장 때 전월세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통상 4년 차 때까지는 약간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4년 차 이후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적정 가치의 전월세를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4년 차에서 10년 차 정도 비교적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월세 통계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이제 나왔어요. 네. 2011년부터 이제 임대차 입법 시행 전까지 이 대단지 아파트들 대부분이 월세는 대부분 오르지 않고 집값만 쭉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임대 수익률, 즉 세전 월세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근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즉 임대료가 올라야 집값도 오른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일 텐데 네. 임대료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 이거는 결국은 딱 이게 채권의 속성이거든요. 채권이야말로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 내가 받는 이자는 계속 동일한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채권 가격은 이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실제로 저렇게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의 이제 세전 월세 수익률 추이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기준 금리가 내려가는 때마다 이들도 같이 같이 대략 기준 금리보다 대략 한 1% 포인트 100bp 정도의 차이를 두고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월세가 변하지 않아도 집값이 올라감으로써 월세 수익률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결국은 금리가 계속 더 낮아진 덕분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이나 이렇게 금리로 이렇게 집값이 설명이 되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데에는 금리가 낮아진 게 상당히 주효했고 만약에 금리 이외의 부분으로 집값이 오르려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월세 자체가 올라야 네. 임대의 부가가치가 이제 집값을 올렸다라고 해석을 할 텐데 네. 그거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월세 수익률이 낮아졌으면 금리가 오르는 순간은 월세가 오르지 않는 한 집값이 빠지는 수순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어떤 채권과 조응을 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가 그냥 집값뿐 아니라 이제 흔히 매년 임대차 시장 전세 가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인데요. 전세 가격은 어떤 수급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이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그게 적으면 전세가가 오르고 뭐 네. 그렇게 될 것처럼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근의 추이를 보시면 이제 표에 있는 서울만 보더라도 2020년과 21년은 전월세가가 이제 폭등했었던 해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시면 서울의 장기 평균 입주 물량은 대략 3.8만 호 정도인데 네.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과 21년은 5.7만 호, 4.7만 호로 장기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작년 2022년은 전월세가가
특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해인데 입주 물량을 보시면 3.5만 호도 안 돼서 네. 오히려 장기 평균보다 상당히 낮았네요. 적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 추이로만 보면은 전세 가격이 상당히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움직인 동력은 2020년과 21년에는 금리를 상당히 많이 낮췄었고 그럼으로써 그렇죠.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었고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작년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종의 이제 채권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전세 가격도 이 금리에 따라 훨씬 더 크게 움직였다. 수급보다 오히려 금리가 전세 가격을 더 좌우했었다라는 결론을 좀 도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해가 좀 쉬운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특정 사이트의 뭐 호가나 이런 거에만 너무 의존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좀 부동산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공부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는 예외 없이 사이클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멀게는 일본 그리고 조금 더 비교적 가까이로는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그런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상당히 장기간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다가도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여지없이 그 이제 주택 시장, 그러니까 주택 가격들이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제 상당히 우리도 이제 긴 상승장,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죠. 거기에 취했을 때 뭔가 서울은 다르다. 그러니까 서울은 특별하다. 네. 내리지 않는다. 뭔가 그런 믿음에 되게 심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선진국의 사례가 있음에도 그렇죠. 뭔가 서울은 다르다는 식으로 어떤 자기 객관화에 좀 이제 실패를 했었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상승장이 되게 오래 가면은 이제는 떨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사이클이란 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데 특별하다. 더 우상향 간다. 뭐 약간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믿음을 오히려 좀 굳혀 버렸었죠. 그리고 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이 좀 굳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우리가 워낙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동행 지표에 이제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이 엄청난 수요, 열기, 막 신고가 갱신, 뭐 청약 경쟁률 막 이런 정보들 접하다 보면은 그 열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렇죠. 그 동행 지표에 되게 매몰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럴 때 이제 그 결국 동행 지표에 매몰되다가는 이 하락하는 사이클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크게 결국은 금리와 공급 두 가지로 이제 사이클을 이해하고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인구 소득 금리 공급 뭐 이렇게 네 가지가 부동산에서는 흔히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로 이제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인구나 소득은 굉장히 느리게 변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렇죠. 지표인 반면에 금리와 공급은 그거보다는 좀 더 변동성도 크고 어떤 예측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단 낮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와 공급이 좀 더 관건이 되는 거고 채권 가격도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거의 그쵸. 이제 채권 가격을 좌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내릴수록 유동성이 확대돼서 공급이 늘어나도 이거를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공급이 좀 줄어도 이것이 결국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압력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금리와 공급을 두 가지 변수로 해서 네 가지 2x2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 네.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은 이제 금리는 상당히 높여서 유동성이 많이 축소되고 반면에 이제 과거에 분양했던 물량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공급은 증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좀 겨울과 같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실수록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 이 심리를 읽어내기 위해 되게 많은 지표를 막 이제 연구하시고는 하는데 제가 봤던 이제 기재부 공무원분들이 쓰신 책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다음 날 날씨를 예측을 할 때 일기예보 예측하듯이 이런저런 정보 뭐 강우량 뭐 풍량 어쩌고 이런 것들을 막 다 조합해가지고 다음 날 온도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이렇게 계속 예상을 해 나가는 것과 아니면 그냥 봄이니까 내리면 더 점점 더워지겠지 뭐 가을이니까 이제 점점 더 온도가 내리겠지 네.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랑 네. 했을 때 오히려 후자가 더 맞출 확률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더 높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은 물론 봄이어도 온도가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여름이라는 그걸 그쵸. 가기 위해서는 오른다라는 방향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가을이면 잠깐 기온이 또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기온이 낮아진다 쪽으로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즉 틀릴 확률이 비교적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어찌 보면은 그런 야 지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일까? 금리와 공급을 중심으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금리를 작년에 너무 빠르게 올렸다 보니까 이 환경이 여름에서 겨울로 급격히 바뀌어버린 그렇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과연 언제 이제 봄이 올까 뭐 이거를 기다리는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더라도 봄에 뿌려야 이제 과실을 맺지 겨울에 뿌리면은 소용이 없죠. 그렇죠. 겨울에 뿌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겨울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어찌 보면은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이런 쪽 여부로 좀 더 귀추를 주목해 주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격, 집값, 임대료 이런 것들이 금리라는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으니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금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그렇죠. 금리가 뭐 그냥 한 25bp 뭐 혹은 50bp 이내로 제한적으로 변동한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성장이라든가 말 그대로 공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저하겠지만 네. 지금은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네. 가장 궁금하실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줍줍하시려는 분들도 사실 꽤 많거든요. 보통 이제 금매라는 가격 기준을 살펴보면 직전 호가라든지 아니면 근처 아파트랑 좀 비교를 하신다든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조금 알 수 있는 지표나 데이터 이런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콕 집어서 어떻게 될 거다 뭐라기보다는 네. 그냥 데이터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많이 하락한 곳은 전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량 하락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이렇게 주식 하시던 분들 감각으로는 30%쯤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제 한번 반등 올 만한 네. 뭐 그런 가격대다라고 이렇게 접근 기술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주식은 쉽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아파트는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 기대하면서 쉽게 샀다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로 단타를 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주택 보유 기간이 한 9년에서 10년가량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집을 사면은 글쎄요 저는 9년에서 10년까지나 이게 보유기간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은 원해서 그만큼 길어졌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물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보유하는 맞습니다. 분이 계실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을 저는 보면은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살펴보면 30% 정도 조정된 이 가격이 대략 2019년 하반기 때 가격대로 지금 빠르게 예, 지금 네. 돌아온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2019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019년과 현재는 사실 소득이나 인구 지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면은 결국은 금리와 공급 상황이 어떠냐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 2019년도 하반기 금리는 한 1.5에서 1.25% 기준금리 그 정도였고 기준금리가 그렇게 낮으니까 주담대 금리라든가 일반 신용대출 같은 가계대출 관련 금리 또한 이렇게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는 기준금리가 무려 3.5%까지 그렇죠. 오르다 보니 역시 가계대출 관련 금리도 2019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만큼 금리라는 환경은 2019년보다 훨씬 타이트하고 이렇게 좀 가격을 부양하기에는 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최소한 이제 과거의 공급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4년간의 이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강남 3구의 입주 물량 네. 자료를 여기다가 놨는데 대략 연도별로 좀 어느 정도 변화는 있지만 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400세대 정도가 입주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아무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네. 대략 4년간 강남 3구가 이제 둔촌주공 포함해서 그렇죠. 대략 연평균 약 1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훨씬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의 4년보다 지금부터의 4년이 강남 3구는 입주 물량 부담이 훨씬 비교적 크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금리는 훨씬 더 높고 입주 물량 부담도 역시 좀 더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금리는 말도 안 되게 더 힘든 상황이고 공급 물량까지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 지금은 역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골든크로스가 왔을 때 그때 한번 좀 도전을 하는 게 낫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도 좀 더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네. 공급이 점차 줄어들수록 그 자체가 경기가 아무리 좀 안 좋거나 혹은 인구가 뭐 좀 감소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란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계속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급이 이제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가격 상승의 빌미는 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서 예,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를 착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해서 결국 이것도 그러면 금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세가 하락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지금 그 전세는 채권이라는 부분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급락하게 된 것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른 결과거든요. 네. 결국은 전세가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겠느냐는 이제 금리가 그래도 작년에는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까 그렇죠. 올해는 현실적으로 작년처럼 금리가 더 그렇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마지막 터미널 기준금리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그렇죠. 네, 의견이 있죠. 네, 여전히 안개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만큼 그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테니까 금리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더 하락한다라고 이제 전망하기는 뭐 그거는 약간 어렵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좀 전세가를 좀 더 좌우를 하긴 할 텐데 네.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은 좀 강남 3구 중심으로 조금 예정 보다는 많은 편이고 네. 그리고 전국 단위로는 과거 2018-19년 이때 대비 한 2020년 21년 이때 분양한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이건 당연하게도 2020년 21년이 전국적으로 워낙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택시장이 그렇죠. 호황이었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분양을 많이 했던 건데 통상 분양하고 2-3년 뒤에 입주로 이어진다는 걸 감안하면 그 입주 물량 부담이 올해와 내년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작년은 좀 금리가 전세가를 하락시켰다면 올해와 내년은 좀 이제 공급 부담이 이제 좀 작동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렇게 공급 부담이 있더라도 금리가 낮아진다거나 네. 뭐 혹은 경기가 되게 좋다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이겠습니다. 네. 입주 물량 부담이 전세가랑 올해는 조금 이슈가 더 커플링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조금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별로 좀 쪼개서 봐야겠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지역별로 완전히 분절된 시장이냐? 즉 물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어느 정도 좀 다른 특색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도 좀 유독 강남 3구 입주 물량을 좀 더 이제 포인트를 둬서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은 강남의 전세가가 떨어지면 서울 나머지 지역 전세가가 강남이 떨어진 걸 무시하고 오를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즉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아주 오랜 기간 어떤 서열화가 마치 대학교 네임밸류처럼 네, 서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학생 수는 일정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서울대나 의대 정원을 확 늘려버린다? 그러면 그보다 서열이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더 등수들이 이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것처럼 강남 3구의 전세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다른 구에 설사 입주 물량이 없더라도 그렇죠. 그 구의 전세가가 거기만 이렇게 유난히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죠. 네. 사실 뭐 강남이 저 가격인데 다른 데는 뭐 이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갈 리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집값 바닥에 대한 궁금증도 너무 많은데 언제쯤 그러면 집값이 반등 추세를 좀 탈 수 있을지 혹시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요.
하나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거론을 하신 것처럼 결국은 전세가와 집값의 차이인 갭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 네. 왜냐하면 이제 집값 상승의 기대가 계속 이렇게 커질수록 갭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약간 또 좀 거품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집값 하락이 한 1년 정도에 그치지 않고 뭐 2, 3년 좀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면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점차 소멸되면서 전세가와 집값이 점점 붙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갭이 상당히 축소됐을 때 그때가 과거 경험상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크레딧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공급자인 건설사들의 실적 이런 거를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이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이제 영업 이익을 주택 사업과 비주택 사업으로 나눠서 보시다시피 비주택 사업에서는 거의 이익을 잘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익을 주택 사업에서 내고 있고, 그 이익도 2013년을 바닥으로 해서 점차 이렇게 이익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집값이 추세적으로 올랐으니까 이런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도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 이런 그 부동산 자체가 사이클이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를 때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 영업이익률도 추세적으로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은 이 영업이익 규모와 영업이익률도 또 역시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형 건설사들마저 이제 그 주택 사업에서 이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어찌 보면 적자까지 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태라면은 이미 이제 대형 건설사가 아닌 어떤 중소형 건설사 이런 데들은 이미 거의 도산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익이 너무 안 날 때 이제 공급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공급 축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공사해봤자 이익을 낼 수 있는 가격에 팔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예 공사를 안 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건설사들의 실적이,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안 좋을수록 공급이 점차 감소한다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그래도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다시 이제 새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실적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위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연구원님은 이제 다른 투자자산,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에 좀 투자라는 것도 추천을 해주신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콕 집어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 약간 원론적인 부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자산군별로 이제 특성이 있는데, 즉 금리가 오르는 거를 악재로 미리미리 반영한 자산들이 있거든요. 즉 이제 주식이나 채권은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를 충분히 악재로 인지하고 기관 투자자 같은 세력이 결국 미리미리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가격의 조정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네, 하지만 여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34평의 이제 실거래가 보시면 이제 2022년 1월에 이제 최고가를 찍은 이후로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주식 채권과 달리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은 금리가 오른다고 와 이제 악재다, 진짜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선 매도하는 식으로 매매 행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 그냥 버티기, 기다리기 전략으로 간단 말이죠. 좀 더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랐어도 그만큼 충분한 조정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조정을 받은 자산 이런 거는 이제 유동성이 좋은 자산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막 활발한 매매가 일어난 이런 자산군들은 고금리에 따른 그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가 일어나지 않아서 조정받지 않은, 이제 부동산은 통상 이제 지금 그런 자산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는 결국은 다시 내려가기는 할 텐데, 내려갈 때 어떤 자산이 먼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면 그거는 역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미리 충분히 조정받은 자산들이 먼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투자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진짜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금리의 변동에 따른 가격 할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연구원님은 집을 이제 뭐 구매하시거나 뭐 전세 들어가시거나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다 미리 보시고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글쎄요, 그냥 약간의 차이라면은 뭐 요 근래에는 또 다시 뭐 거래량이 붙고 뭐 네. 이렇게 집값이 일부 지역은 좀 오른다 뭐 이런 그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그렇죠. 최대한 그런 동행 지표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냥 쭉 말씀드렸지 좀 지겹도록 말씀드렸듯이 금리와 공급 그냥 두 가지를 축으로 놓고 판단하려고 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지표인지를 딱 정해 놓으면은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도된 그런 동행 지표들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착안해서 이렇게 어떤 동행 지표에 휩싸이기보다는 멘탈을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부동산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자산도 그렇고 어쨌든 재테크나 투자 입장에서 조금 약간 유념하고 계신 그런 적응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어떤 글에서 본 건데 이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시인들이 먹을 게 부족한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뇌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쪽으로 진화를 네. 예, 하다 보니 그러면 나오는 습성이 뭐냐면 남들 하는 거 따라가기 전략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맛있는 식당이 어딜까 이런 거를 고르려면 막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귀찮으면 줄 많이 서 있는 맞아요. 곳 거기 네. 서면은 거기가 맛있구나라는 평균 거, 이상은 예, 하겠지. 뭐,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투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는 거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따라하기 쪽으로 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와 남들이 이거 산대라고 하면은 나도 그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보면은 그게 본능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간 자산일수록 결국은 꺾이고 부러지는 거를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거나 뭐 이렇게 냉소할 네. 때 네. 이럴 때가 정말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 점점 나아지는 포인트를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아직도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 콘텐츠나 관심도가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뭐 금리 공급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런 것만 보면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역으로 그렇게 맞아요. 발상을 해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즉 진짜 바닥쯤 되면은 저 같은 사람 어디서 부르지도 않고 뭐 저한테 막 부동산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네. 뭐 그럴 때쯤 되면은 뭐 그러면 또 그때가 바닥일 수 있겠다. 실제로 우리의 가까운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의 바닥은 사람들이 정말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잘 다루지 않을 때 뭐 그럴 때였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기를 경계하는 심리로 투자를 하셨으면은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주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학습 효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부동산 얘기부터 시작해서 채권 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산군에 대한 어떤 자세 같은 것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문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